출자하는 안건이 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됐습니다. 도의회가 다른 대안을 찾아볼 것을 권고했지만 강원도는 개발공사를 살리기 위한 유일한 방안이라는 생각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조성식 기자입니다. 시간과 대안이 없다는 것이 강원도의 입장입니다. 공사체 차원 승인을 위한 행정안전부의 심의가 이르면 다음 달 초에 열릴 예정이어서 그때까지 도개발공사의 부채 비율을 낮추지 않으면 부도를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미해결 시 강원도 개발공사 및 알펜시아는 부도 파산 위기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가 강구할 수 있는 대책은 강원도 개발공사에 대한 현물 출자밖에 없는 실정으로 당초 강원도가 고민한 대상 부지는 모두 다섯 곳으로 원주 종축장을 비롯해 드림랜드, 춘천 중도 수변공원과 향토 공예관, 농업기술원 등입니다. 하지만 예상 감정가가 400억 원에 육박하는 종축장 부지만이 부채 비율을 300% 아래로 떨어뜨릴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고민에 빠진 도의원들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강원랜드가 알펜시아를 매입하는 방안과 현물이 아닌 현금을 출자하는 방법도 논의됐습니다. 기금을 폐지해서 자금을 마련해서 강원랜드에 현금 출자하는 거하고 또 도면을 위한 선택이겠습니까? 원주 시민도 강원도민이지 않습니까? 또 평화 분위기 등 올림픽이 가져온 성과를 근거로 정부를 설득할 필요성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공사체 만기가 임박해 다른 논의는 무의미하다며 강원도는 선을 그었습니다. 지난 2014년에도 도유지인 평창 횡계리와 용산리 부지를 도개발공사에 현물 출자했지만 지금은 모두 매각한 상태입니다. 도개발공사 부채 해결을 위한 유일한 돌파구인 알펜시아 매각이 늦어지면 이곳 종축장 부지 역시 임시방편으로 전락하기 때문에 현물 출자에 대한 고민을 깊게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